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가 요청한 3억 원의 학술 용역 예산이 제주도로부터 사실상 거부당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박영조 전 JCC 회장이 원희룡 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본 검증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첫 민간 선거로 치르는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 인수와 배정 방법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장 33명이 투표권을 갖게 돼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 선체 부근에서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인양된 시신은 베트남 선원으로 화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에서 특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연구 용역 심의에서 두 차례 보류 결정에 이어 재검토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에서 방한 연구조사 용역비로 제주도에 요구한 예산은 3억 원. 제2공항 갈등에서 특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실상 특위 활동의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학술 용역 심의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심의에 나섰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생각 속으로 품지 말고 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달 두 차례 열린 심의에서는 도민 공론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데다 공론화 조사 용역비가 갈등 해소를 위한 용역비로 명칭이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모두 보류 판정을 내렸던 상황. 두 시간여의 격론 끝에 참석위원 14명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 등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원 8명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결국 재검토 5표, 통과 2표, 조건부 통과 1표로 재검토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갈등 해소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법의 내용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서 뭐 갈등이 확산된 사례들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이고 우리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된 게 너무 아쉽고.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론화를 위한 특위 활동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제2공항 특위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특위 활동의 핵심이 될 사업의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대결 구도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JCC 전 회장이 원희룡 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적법한 행정 절차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 지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 정책과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사업자의 자본 유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상반기 도의회의 자본검증 의견서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자인 JCC 전 회장인 박영조 씨가 돌연 원희룡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3천억 원이 넘는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방자치법상의 사실 행정기관을 두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이 설치가 된 기구입니다. 그래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위법한 조직이고요.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이며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뭐 승인 나간 것도 아니고 절차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승인이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 내린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과정에
한 과정에 자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본을 검증한 것뿐인데 이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JCC 측은 박 전 회장이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완전히 손을 뗐으며 고발 내용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박 전 회장이 일간지 전면 광고까지 내며 원지사를 강하게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이어 위원회 운영을 놓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지난해 3등급보다 2단계 하락한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 평가 2개 부분에서 5등급 평가를 받았고 내부 청렴도 평가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전국교육청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첫 민간 선거로 치르는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인 수와 배정 방법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관권선거 우려가 제기되던 도체육회의 실무 검토안이 그대로 채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확정됐습니다. 총 선거인 수는 207명, 종목단체 대의원 120명과 읍면동장 33명을 포함한 시체육회 대의원 87명입니다. 제주도체육회 선관위는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규정과 회원 종목단체와 시체육회 배정인원은 다른 한쪽의 두 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체육회장으로 선출돼서 있는 아주 합법적으로 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관권선거라는 그저 뭐가 전혀 없다 문제가. 하지만 이 같은 선거인단 구성으로는 관권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목단체의 경우 대의원 684명 가운데 선거인수는 120명. 6명에 1명만 선거인단에 참여하지만 시체육회 대의원은 87명 전원이 참여합니다. 시체육회 대의원 가운데 40%는 공무원으로 체육인보다 공무원 참여 비율이 높아 민간 선거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시군구 인원이 적은 제주와 대전, 울산 등에는 예외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는데 즉 취재도 안 맞고 대한체육회 권고사항도 안 듣고 뭐 선거관리위원도 공정하지 않고. 특히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선거인데도 후보들의 정견 발표나 공약 설명 자리를 모두 생략한 채 공보물 발송으로 대체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지난달 중순 제주 서쪽 차기도 해상에서 장어잡이 어선이 불에 타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었죠. 당시 실종됐던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가 발견돼 오늘 인양을 완료했는데요. 어제 인양된 시신은 베트남 선원으로 화재로 숨진 것으로 추정돼 사고 당시 선원들이 잠을 자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대성호 선체 부근에서 발견된 시신을 싣고 경비정의 항구로 들어옵니다. 지문 채취 결과 베트남 실종 선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은 온몸이 불에 타 훼손이 심한 상태로 비상시에 착용하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 안에 그을음도 많이 차 있고 그다음에 장기들도 선홍색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약간 색조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화재로 인해 사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닷속 시야가 나빠 발견하고도 수습을 못했던 또 다른 시신도 오늘 오후 인양됐습니다. 이들 시신은 어제 해군 무인잠수정이 수심 82m, 대성호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했습니다. 대성호는 선수의 선실이 있는 데다 선원들이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 선수 부근에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재 동영상을 보더라도 절반 두 동강이 나면서 이제 침몰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유실돼가지고 옆으로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상입니다. 무인잠 수정이 사고 해역에 보름째 머물고 있지만 수중 탐색은 사흘밖에 못했습니다.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조류가 급해져 수중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뻘이나 사질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저에서 어떤 그 흐름이란 물이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인잠 수정의 그 거동에 의해서 그 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거리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장어짜비배 대성호는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 차기도 서쪽 해상에서 불길에 휩싸이면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시신으로 수습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남은 9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관광서비스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제주관광산업은 도내 임금 노동자의 25%인 7만 명이 종사하는 대표 산업이지만 종사자들은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관광서비스 노조는 제주 카호텔과 등 도내 4개 호텔과 카지노 업체 등 조합원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정시모집 대학 진학 상담 컨설팅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단 교사 25명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제주 진로 진학 지원센터에서 정시모집 기간 동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 면접, 대입 관련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원장 5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자 모집책인 전문 브로커 37살 B씨와 36살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원장은 2017년부터 9개월 동안 B씨와 C씨에게 환자를 모집하도록 한 뒤 1천만 원이 넘는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문대림 전 후보의 골프 의혹 제기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청 공보관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55살 강모 씨와 41살 고모 씨에 대해 최근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문 전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형,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4대 사장을 재공모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늘부터 보름 동안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응모 서류를 접수합니다. 한편 임추위는 지난달 에너지공사 사장 공모를 진행한 결과 최종 후보자 2명을 제주도에 추천했지만 원지사가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해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